이제 네 번째 단식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번째 매치의 세 번째 단식 김하영과 유한나의 대결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영 선수는요. 뭐 이미 몇 차례 저희가 소개해드린 선수고 이미 눈길을 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유한나 네. 선수는 이제 주목해봐야 될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저희 주니어 때부터 카데 때부터 저희와 함께 계속 훈련했던 선수인데 한 명의 유망주, 아주 강력한 유망주로 평가되는 네. 선수고요. 그 파워가 좋아요. 파워가 좋은데 유연성도 좋고요. 다만 움직임만 조금 더 빨라진다면 아주 대성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한나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02년생. 자 올해 첫 신인의 해를 맞이하겠고요. 시도대항대회 때는 양하은 선수와 복식짝을 이뤄서 또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던 유한나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김하영 유한나 선수가 종별대회 때 단체전 때 단식으로 맞붙었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때는 유한나 선수가 3대0으로 김하영 선수를 제압했습니다. 참 놀라운 결과였어요. 네. 만만치 않은 유한나 선수, 주목받고 있는 주목받아야 될 유한나 선수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김하영 선수를 3대0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본인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예, 유한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치에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김하영 선수는 위축감보다는 다시 이겨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좀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지금 네, 몸을 풀고 있습니다. 네, 유한나 선수 파워가 아주 좋아요. 맞는 순간에 임팩트 아주 좋고요. 저렇게 파워가 있으면서 유연성까지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 저기서 전진해서 붙어서 상대를 압박하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스텝, 발움직임까지 가미한다면 저희 한국 탁구, 여자 탁구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또 다양한 형태의 선수들, 스타일의 선수들이 또 다양하게 포진하는 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요. 자, 대한항공의 김하영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의 유한나 선수의 네 번째 매치, 복식으로는 세 번째, 전체로는 네 번째 매치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에서 김하영 선수가 이겨야만 다섯 번째 매치로 이어질 수 있는 대한항공이고 유한나 선수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김하영 선수를 잡는다면 포스코 에너지는 여기서 우승을 확정짓게 되고 이번 대회 석권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단식 그리고 여자 복식 이어서 단체전까지 석권할 수 있는 포스코 에너지 그 기회가 와 있는데요.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은 대한항공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하영 네. 선수는 어떤 구력과 실력과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이미 유한나 선수는 어린 선수인데요. 패기가 있어요. 더 떨지 않는 선수거든요. 아주 과감하게 플레이를 펼칠 겁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렛이 됐군요. 유한나 선수는 왼손 쉐이크 핸더, 김하영 선수는 오른손을 쓰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과감하죠. 탐색전 없이 바로 과감하게 두 선수가 맞붙는데요. 네, 거침없어요. 유한나는 더더욱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또 저렇게 거침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범실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들어갈 때 공이 들어갈 때 보면 멋있는 공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렇게. 예. 묵직하고요. 물러섬이 없는 유한나입니다. 네, 이렇게 디펜스하다가 찬스 많이 되면 바로 아주 간결한 어떤 힘이 실린 포핸드 탑스핀을 해내죠. 네. 자, 파워가 느껴지는 유한나 선수인데 김하영 선수가 어떻게 이번엔 버텨낼지요? 김하영 찬스. 자, 그러나 유한나 강하게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유한나 리시브 할 때도요. 손목을 팍 쓰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과감하게 하고 찬스가 왔을 때 블럭을 할 때도 부드럽게 하고 또 찬스가 오자 강하게 압박하죠. 네. 유한나 선수는 제가 처음으로 중계를 하는데 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 그렇습니다. 네. 네. 유한나 백핸드 플릭. 와우, 대단합니다. 와, 네. 70.8km. 저런 파워 내기 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저 어린 선수가 해내고 있고요. 그 전에 김하영 선수 공이 떴는데 저거를 서두르면서 클릭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했거든요. 네. 네트 받고 나갑니다. 점수를 벌려나가는 유한나. 네, 유한나 저런 폭발력이 있어요. 네. 포스코 에너지에 입단하면서 경악성도 멘탈도 조금 더 좋아져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김하영 입장에서는 유한나와 많은 대결을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대결에서 지난 대결에서 3대0 그리고 여기서도 밀리게 되면 그 다음에 만났을 때도 부담스러운 건 또 김하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가 잘 하는데요. 랠리 능력도 좋고 한데 이렇게 파워가 좀 부족하고 약간 좀 긴장할 때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는데요. 네. 평정심을 찾고 파워에서 좀 밀리지 않는 작전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경험은 김하영이 더 많은데 그렇죠? 김하영이 버텨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한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트에 걸리는 유한나. 랠리 속에서 김하영이 웃습니다. 네, 이때까지 좋았고요. 근데 마지막 공을 공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네. 유한나 선수가 주저앉았는데 라켓의 면을 열었어야 되는데 닫고 했기 때문에 공에 윗면이 맞으면서 네트에 걸린 것이죠. 아 그렇군요. 유한나 이제 저런 것까지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김하영 서브 범실 네트에 걸립니다. 자, 5대3 유한나의 서브로. 바뀌면서 유한나가 준비합니다. 김하영 리시브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서브가 좋았던 유한나였습니다. 네, 서브 회전이 많아요. 손목이 좋은 선수인데요. 네, 그것도 칭찬해주고 싶지만 그 이후에 그 불러갈 때 유한나 선수의 자세가 굉장히 안정돼 보이거든요. 네. 불러갈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이번엔 나갔습니다. 네. 김하영의 포인트 4대6. 네. 임팩트 지점은 좋았어요 유한나. 네, 그런데 스윙의 궤적이 좀 위로 올라갔거든요. 전지희 선수처럼 조금 더 밑으로 내리는 그런 스윙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김하영의 서브. 김하영. 김하영. 네트 맞고 나가는군요. 네, 공이 지금 하회전이 많이 걸렸는데요. 김하영 선수의 이 공은 조금 더 공의 밑면을 걷어올려야 되는데. 라켓의 면이 뒷면을 맞는 면을 하고 공을 쳤거든요. 범실입니다. 네. 네. 판단 계산이 좀 잘못됐어요. 그렇군요. 자, 세 포인트 차입니다. 쫓아가야 되는 김하영. 김하영 광하게 그러나 받아칩니다. 그걸 네. 또 받아치는 김하영. 김하영 잘했어요. 네. 3주 포인트 탑스핀을 할 때 공의 면을 정확하게 맞췄고요. 맞힌 이후에 유한나 선수의 그 카운터 어택을 빠르게 백사이드로 쫓아가서 백핸드 공격하는 자세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포인트 차까지 많이 따라온 김하영. 자, 그리고 한 포인트 차까지 추격합니다. 네, 리시브 출시 아주 빠른 박자로 잘 밀었고요. 유한나 선수 저렇게 빠르게 오는 공을 칠 때 돌아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의 상단이 좀 숙여져 있었죠. 그래서 상단을 열고 좀 세우고 공을 맞춰야 되는데 빠르게 밀려 들어오는 공을 때 상단이 숙여져 있으니까 모서리에 맞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김하영 리시브를 해내지 못합니다. 서브 득점 유한나. 회전량이 많아요. 손목이 좋은 유한나의 서브입니다. 네. 유한나 지금까지 보니까 약간 원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원석. 네. 맞아요. 하나씩 다듬고 싶은. 고속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느낌의 선수 유한나. 김하영. 자, 그러나 김하영이 버텨냅니다. 네, 김하영 코스 좋았죠. 강한 포인트 탑스핀은 아니었는데요. 유한나를 움직이면서 블록하게 만드는 코스 공략 좋았습니다. 네. 유한나 선수의 백사이드 사이드에 붙는 탑스핀이었죠. 자, 김하영 초반에 많이 밀렸었는데 한 포인트 차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 김하영. 김하영 동점으로 갑니다. 결국은 동점을 만드네요. 네, 김하영 선수 지금 빠르기에서 조금 밀린다는 거 알고 지금 박자, 회전량 그리고 코스를 변화시키는 걸로 유한나의 블럭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좋은 선택이고 좋은 작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하영 동점을 만듭니다. 유한나 입장에서는 앞서갔던 그 유리한 상황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좋은 서브로 또 한번 서브 포인트. 네, 서브를 넣는 순간에 그 스피드 힘이 느껴지는데요. 김하영 선수가 지금 알았거든요. 탑 스피닝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켓에 맞자마자 거의 아웃 곡선을 그리고 말았죠. 네. 지금 김경아 선수가 김경아 코치가 일어서서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데요. 유한나 선수가 서브를 할 때 공을 좀 감추지 않느냐, 가리지 않느냐, 허리도. 네. 지금 컴플레인을 하면서
일단은 심판을 받아들여주진 않았고요. 요한나 공격! 아~ 자 그러나 김하영. 이걸 받아낸 네. 김하영입니다. 다시 동점! 김하영 블록 잘했어요. 요한나 선수의 포핸드 탑핑이 강렬했는데 네. 네 오른발 예, 오른발을 디디면서 왼발이 뜬 상태로 예, 팔을 뻗어서 받아냈거든요. 예. 첫 번째 게임 초반만 해도 김하영 선수가 유한나의 천적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제가 성급하게 했었는데 네. 그렇게 쉽게 가지 않네요. 그렇죠. 네. 분석을 하고 나왔을 테고요. 준비를 하고 나왔던 김하영 9대9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유한나 바로 공격 나갑니다. 나갔어요. 역전 게임 포인트는 김하영이 먼저 올라갑니다. 네. 그 서브가 들어갈 때만 해도 유한나에게 유리하지 않나 싶은 게 유한나가 완전히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팩트를 하고 나서 저렇게 상회전이 걸린 공을 임팩트를 하고 나서 스윙의 궤적이 약간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아웃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예. 스윙의 궤적을 내리면 어떨까 싶어요. 떴죠. 김하영 다시 갑니다. 받아내고 있는 유한나 그러나 네. 이번엔 나갔습니다. 대역전 그 첫 번째 게임 김하영이 가지고 옵니다. 11대 9 김하영이 첫 번째 게임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 집중력 좋은데요. 네. 네, 초반에 열세를 극복하고 네, 그 역전에는 그 동작들, 그 집중력들 아주 좋아 보였고요. 네, 종별대회 전적을 말씀드리면서 유한나가 초반에 또 앞서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김하영이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포인트, 게임을 가지고 왔고요. 공격 가운데와 그리고 오른쪽 우측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네, 유한나 선수의 백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는 가운데 지역을 상당히 많이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득점은 중앙 지역에서 50% 그리고 우측 상대 백사이드 쪽에서 40%가 나왔습니다. 네, 90%가 예, 포미들에서 이루어졌군요. 네. 자, 예, 유한나 선수 네. 입장에서는요. 너무 자신감이 좀 앞섰을까요? 초반에 점차가 벌어지면서 포핸드 탑스핀 찬스가 올 때 그 공이 좀 아웃되는 것들이 한 두세 포인트 나왔는데 그게 이제 게임을 빼앗기는 요인이 됐는데요. 그때 동작을 보면 유한나 선수가 임팩트는 좋은데 어깨가 살짝 구부러져요. 어깨가 살짝 턱 쪽에 붙으면서 스윙의 궤적이 좀 위로 뻗게 되는데 이 부분만 조금 더 다듬는다면 네,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공격으로 나가는 본능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그 용감함, 그 담대함 이런 것들은 선수들이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인인데 가지고 있어요, 유한나가.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 자, 두 번째 게임 시작되자마자 김하영이 먼저 선점합니다. 자, 유한나가 살짝 실망하는 이 제스처를 보여주는데 다시 집중을 또 유한나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하영 선수가 예, 공격을 할 때 유한나 선수 백사이드로 공략을 할 때는 모서리 쪽으로 깊이 공격을 해서 유한나 선수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블럭을 하게 만들거든요. 네. 자 이번엔 엣지 유한나가 포인트입니다. 1대2 상승세가 이제 김하영 선수에게 갔는데요. 유한나 선수는 이 상승세를 이제 뺏어오려고 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1대1 유한나의 서브. 자 서브 득점. 유한나가 좋은 서브 보여줬고 받을 수 없었던 김하영이었습니다. 자 네. 김하영 계속해서 본인의 흐름을 뺏기지 않습니다. 네, 네. 김하영 선수가요. 유한나 선수의 백사이드로 몰 때는 코스를 사이드라인으로 많이 붙여서 유한나 선수의 몸이 움직이도록 만들고 있어요. 네.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하영 2대 이동점에서 서브예요. 이번에도 엣지. 유한나에게 이번 게임 엣지가 두 개가 네, 오면서 일단은 유한나가 한 포인트를 다시 앞서갑니다. 자, 코트 테이블을 좀 닦아달라는 요청을 하는 김하영입니다. 자, 김하영으로선 대한항공으로선 이번 매치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서 마지막 일단은 매치까지 끌고 가야 되는 대한항공이고요. 자, 물론 마지막에 양하은이 버티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기서 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싶은 포스코 에너지입니다.
랠리예요. 강하게 맞부딪힙니다. 네. 이번엔 유한나의 승리. 네. 오랜만에 유한나가 랠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네, 유한나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유한나에게 기대를 많이 거는 팬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관계자들도 그렇고요. 4대 2. 두 번째 게임 2포인트 초반 앞서 있습니다. 유한나! 회심의 탑스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유한나 이번에는 완벽하게 좀 지켰어요. 근데 완벽해서였을까요? 다리를 이동하지 않고 그 팔만 이용하는 그런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제가 봐도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 네. 저런 상황에서도 몸의 중심을 조금 이동하면서 걸면 좀 안정성이 높아졌을 텐데요. 아쉽게 아웃이 됐던 유한나. 그러나 한 포인트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게 왔어요. 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채걸리는 김하영. 네, 이번에는 유한나 선수가 그 포핸드 탑스핀을 할 때 오른발을 한 번 더 디디면서 중심 이동을 하면서 걸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해졌는데요. 네. 저런 스핀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구는 팔로 하기 때문에 손으로 하기 때문에 손만 보이는데 이 스텝도 상당히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유한나 걷어올렸고요. 김하영 받아내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유한나 나갔습니다. 네. 유한나 포핸드 탑스핀은 좀 나가는 경우가 많죠. 네, 궤적이 살짝 높아요. 네, 전지 선수의 그 스윙의 변화, 궤적의 변화들을 좀 앞으로 좀 연구하고 배워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가지고 있는 게 또 많은 유한나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있는 유한나 선수. 자, 그러나 한 포인트는 두 번째 게임 계속해서 유한나가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김하영 백핸드 네트 맞고 나갑니다. 유한나 범실 5대5 동점으로 가는 김하영입니다. 네, 김하영의 빠르고 깊게 들어가는 푸시스 좋았죠. 저렇게 박자를 빨리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푸시가 들어가면요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5대5 동점 허용한 유한나입니다. 유한나의 서브 떴습니다. 네, 공격 성공 유한나. 아, 유한나 서브 좋아요. 네. 네. 첫 번째 게임에서도 서브 득점이 몇 번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거의 서브 득점에 가까웠죠. 네. 네, 아랫면을 파고 들어가는 척하면서 공을 맞추지 않고 순간적으로 틀어 올리면서 상회전만 넣는 사이드 스핀이었습니다. 네, 똑같은 서브. 네. 아, 유한나 벗어납니다. 김하영의 포인트 6대6 다시 동점. 네, 유한나 선수 이번에 일단 김하영 선수의 그 리시브 좋았고요. 낮게 잘 보냈거든요. 유한나 선수 라켓의 면을 많이 열고 있기 때문에 공이 이제 두껍게 맞는데요. 저렇게 두껍게 맞을 때는 공이 멀리 나가기 때문에 스윙의 궤적을 좀 낮춰줘야 공이 아웃되지 않는데 계속 나가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호쾌하고 시원해서 좋긴 한데 이게 들어가야 본인에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아, 받아내지 못하는군요. 자, 자세를 바꿔봤습니다만 길었습니다. 김하영 선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김하영은 첫 번째 게임도 끌려가다가 역전. 지금 두 번째 게임도 약간의 리드를 상하고 있다가 결국은 또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유한나 선수도 그 어떤 그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그래서 움직임을 많이 가지 않으면서 공을 다 잡아내는데 그래도 좀 움직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경쾌한 움직임. 네. 김하영 이번엔 길었습니다. 다시 동점 7대7. 이제는 유한나가 동점을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졌고요. 유한나는 네.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유한나의 포핸드 탑스핀의 그 회전량을 이겨내지 못하는 블럭이었기 때문에 밖으로 아웃되고 말았죠. 김하영 7대7 유한나 걷어올렸고요. 김하영 버텨냅니다만 나갑니다. 유한나. 네. 나가는 공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유한나입니다. 네, 김하영 아주 이렇게 영리하게 블럭을 했어요. 유한나의 공이 회전이 많고 중심이 몰려있자 공이 오르기도 전에 박자를 좀 빨리 해가지고 공을 누르면서 블럭을 했거든요. 네. 유한나가 따라가기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유한나 공격 네트 맞고 나갑니다. 점수가 하나 더 벌어집니다. 7대9. 아, 김하영은 또 대단하네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 접전의 상황에서 앞선 득점을
김하영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역전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대회 단식 결승까지 올라온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단식에서의 아쉬움을 여기서 또 씻어내고 있는 김하영인데요. 강한 네. 공격 대결 오랜만에 힘 있는 류암나의 공격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부드럽죠 동작. 한 포인트 차.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됩니다. 대한항공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어요. 네. 자, 여기서 김하영이 이번 게임을 잡게 되면 자 상당히 또 마지막 매치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예석 코치 그리고 김경학 코치가 김하영 선수를 부릅니다. 네, 김하영 선수로서는 이번 게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김하영으로서는 이 작전 시간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 류한나 선수는 한 점 차 아쉽게 지금 계속 끌려간단 말이죠. 앞서고 있다가 자, 이 고비를 한번 또 넘어서면서 본인의 성적으로도 좀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회전량을 좀 많이 늘리면서 류한나 선수의 범실을 좀 유도하려고 할 거고요. 네. 회전량이 많은 그 공을 류한나 선수가 역습할 때 그 공이 좀 나가지 않도록 좀 스윙의 변화, 궤적의 변화, 임팩트의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어질까요? 김하영의 서브로 재개됩니다. 나갑니다. 나가죠. 상당히 아쉬워하는 김하영. 류한나는 동점을 만듭니다. 네, 류한나 잘 버텼고요. 김하영 선수가요 마지막에 백핸드를 하면서 회전량을 주려고 손을 좀 더 길게 좀 많이 썼거든요. 회전량을 주려고 많이 쓰다 보니까 살짝 아웃되고 말았어요. 네. 자,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두 발을 동시에 굴렀던 김하영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자, 류한나는 다시 가야죠. 류한나 공격 직선 받아냅니다. 또 받아냅니다. 다시 공격. 또 공격. 네트에 걸립니다. 김하영이 두 번째 게임도 먼저 게임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와, 강력한 대결이었는데요. 네. 블럭 잘했네요. 김하영 선수 블럭. 예, 그 류한나의 강한 포핸드 탑스핀을 3개 정도 이렇게 받아냈거든요. 연속으로. 네. 거기서 뚫리지 않을까 싶은데 잘 버텨냈고요. 유한나의 그 마지막 포핸드 탑스핀의 범실이 나왔는데요. 저때조차도 약간 중심 이동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유한나 선수가 이렇게 다리를 멈춰놓고 탑스핀을 할 때 범실이 좀 나오네요. 네. 게임 포인트. 유한나 선수. 예, 가리지 마라. 예. 네. 조금 더 오픈 서브 하라고 주의를 받았고요. 네. 이 서브를 할 때 그 공을 먼저 올리는 투 쏘는 손이 상대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몸으로 네. 공을 가려도 안 됩니다. 공도 보여야 되고 손가락으로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떴습니다. 찬스. 들어가나요? 다시 들어왔고요. 류한나 찍어 누릅니다. 성공합니다. 뒤스로 갑니다. 10대 10. 네. 치열하네요. 네. 그 상황에서도 김하영 선수 저걸 집중력을 가지고 받아내네요. 그렇습니다. 10대 10 동점. 두 선수 대결에서 첫 번째 듀스가 이루어집니다. 김하영 공격. 김하영 네, 회전량 많죠. 네, 회전으로 이겨내는 김하영. 게임 포인트 다시 갑니다. 네, 힘으로 파워로 상대의 블럭을 뚫는 유한나, 회전량으로 상대의 블럭을 범실을 유도해내는 김하영입니다. 네. 다시 김하영이 유리한 포인트. 네, 저런 블럭을 할 때는요, 유한나 선수 조금 공을 얇게 맞춰야 되는데 두껍게 맞추면서 나가거든요. 유한나. 오. 유한나 공격 들어갔습니다. 유한나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뭐. 저 포핸드 탑스핀, 중심 이동하는 포핸드 탑스핀도 좋았지만 서브가 좋았어요. 네. 저렇게 서브가 강력하게, 빠르게, 급격하게 들어갈 때는 김하영 선수의 리시브가 길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대 11 다시 동점. 유한나, 김하영. 이번에 버텨내지 못합니다. 예.
유한나가 버텨야 했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미들로 갔거든요. 아, 코스는 좋았는데 공 자체가 위력이 없었어요. 그러자 유한나 선수 바로 역습으로 맞받아치는 포핸드 탑스핀 좋았습니다. 유한나의 게임 포인트. 썼고요. 공격 받아냅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유한나가 이번 게임을 가지고 오는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아, 힘이 이겼어요. 네, 이미 서브에서 압도했어요. 네. 서브를 하고 그 서브를 플릭을 하지 않고 김하영 선수가 푸시를 하면서 이미 득점 찬스가 90% 이상 유한나에게 왔습니다. 게임 스코어 1대1이 되면서 세 번째 게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리뷰를 해보죠. 유한나의 공격 위치. 자, 중진으로 많이 보냈고 양쪽 날개로는 배분이 좀 된 그런 공격 위치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나 서브는 중앙 그리고 상대 우측 포사이드 쪽으로 많이 밀었군요. 그렇습니다. 득점 위치도 한번 보시죠. 중앙보다는 좌측 우측 포사이드 백사이드에서 득점이 많이 난. 네. 많이 갈랐네요 양쪽으로. 네. 네. 그만큼 이제 본인의 파워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군요. 자, 그 파워로 마지막에 또 포인트를 따내면서 두 번째 게임은 유한나가 가지고 갑니다. 게임 스코어 1대1. 네, 유한나 선수는 이제 상대의 공이 좀 약해질 때 그 틈을 잘 파고들었고요. 김하영 선수는 이제 본인이 너무 이 게임을 이기고 싶으니까 공을 조금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압박이 되는 공을 보내지 않고 막판에 조금 힘이 없는 공을 보내면서 유한나에게 역습의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으로 이어질 텐데, 자, 유한나가 두 번째 게임을 어렵게 따냈고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다시 흐름을 가지고 와야 되는 김하영 대한항공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좋은 서브로 또 포인트를 먼저 가지고 갑니다. 네, 유한나 선수 뭐 본인의 서브의 회전량이 자신 있기 때문에 뭐 손목을 강하게 쓰고 있거든요. 공이 좀 뭐 길게 나가더라도 회전량 가지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다음 공을 좀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엿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하영 류한나. 자, 이번엔 나갔어요. 네, 김하영 선수의 리시브 좀 좋았고요. 네. 네, 좀 밀리면서 받긴 했는데요. 받아냈고요. 류한나 선수의 3구 공격이 좀 위력이 없자 바로 코스를 포사이드로 바꾸면서 공략을 했죠. 그러면서 1대1. 김하영. 자, 이번엔 김하영이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류한나의 힘이 또 포인트를 주는 장면. 네, 류한나 선수의 공 끝이 길어요. 거의 엔드라인에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엔드라인에 떨어지면 선수는 또 받기가 힘들잖아요. 받기가 힘들고요. 네. 대신 이제 좀 유한나 선수 입장에서는 공이 밖으로 아웃될 가능성도 간간이 있습니다. 아, 위험성도 있고요. 네. 자, 이번에는 본인도 뭔가 아쉬웠던 유한나. 네, 저런 공을 저렇게 대지 말고요. 조금 더 공이 떠오르기 전에 카운터 택으로 들어가는 동작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주는 게 그냥 가볍게 대주는 게 좋은 기술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2대2 동점. 세 번째 게임은 또 팽팽하게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바로 받아쳤던 유한나. 그러나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예, 동작 자체, 의도 자체는 좀 좋아요.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은 유한나가 강타를 할 때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라켓을 좀 눕히든지 아니면 임팩트를 더 짧고 강하게 하든지 좀 필요하고요. 아니면 스윙의 궤적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네. 김하영, 또 좋은 서브예요. 네. 서브 득점, 류한나. 네,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 원바운드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거의 사이드라인을 타고 떨어지는 원바운드였기 때문에 김하영 선수가 리시브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네, 3대3. 확실하게 좋은 서브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 에너지의 유한나. 필요할 때마다 이 좋은 서브가 들어가면서 이 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손목을 많이 써서 마찰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와, 푸시. 네. 이 좌우로 가르면서 류한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공 스피드가 있었죠. 면을 세워가지고 공을 좀 강하게 쳤는데요. 이런 공들이 앞으로 이제 김하영이 좀 만들어 가야 될 공입니다. 네. 김하영이 리드.
그리고 김하영 공격. 자, 또 한 번 코스 랠리입니다. 어, 강했어요. 류한마. 네. 류한마 잘했죠. 네. 자, 여기서 엄청난 스피드와 힘이 느껴졌던 류한나였습니다. 네, 류한나 좀 움직임을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블럭을 하면서 다리를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자 역습 찬스가 나온 것이죠. 네. 류한나 선수는 스텝 연습, 발을 많이 움직이는 연습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움직이면 좋은 결과 오늘 몇 번 나왔거든요. 네. 이번엔 바로 받아치려고 했었던 류한나였는데 네트에 걸렸습니다. 네, 중심 이동은 좋았는데요. 임팩트 순간에 힘이 좀 풀렸어요. 네. 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4대5. 아, 서브 좋아요. 류한나 공격 받아냈습니다. 아, 또 그렇죠? 받아냈습니다만 네. 이번엔 나갔어요. 네, 류한나 선수의 저런 좀 강한 임팩트가 강한 저런 포핸드 탑스핀은요 들어가면 디펜스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 스피드는 뭐 50km 초반대에 몇 번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느껴지는, 힘있게 느껴지는 류한나의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대요 동점. 자, 코스를 또 바꾸고 있는 김하영인데 나갔어요. 네, 김하영. 네, 잘 갈라쳤거든요. 네. 네, 류한나를 많이 움직이게 했는데 류한나 일단 발 움직임 좋았고요. 김하영 선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공을 좀 보내면서도 상대를 압박하는 회전량이나 좀 스피드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자 선점을 잡고도 결국은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류한나가 이제는 앞서갑니다. 다시 동점. 6대6. 네, 김하영 선수 공 코스 선택 좋았고요. 코스가 좀 까다롭게 가자 유한나 선수가 라켓의 면을 채 준비하기도 전에 공이 맞으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죠. 네. 아, 역시 탁구에서 이 스피드, 공을 빠르게 보내는 이 스피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6 동점. 유한나 선수. 유한나 공격. 받아내고 있는 김하영 바로 공격으로 받아쳤습니다만 그걸 또 받아치는 유한나. 네. 다시 앞서갑니다. 김하영 선수 잘했어요. 네, 붙어서 계속 블록도 하고 카운터 어택도 하고 했는데요. 아, 유한나 선수가 바짝 붙지 않고 약간 중진에 물러서서 거리를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또 맞 탑스핀을 해냈네요. 포핸드 탑스핀으로. 네. 유한나의 장점이 계속 나오면서 다시 앞서갑니다. 이번에 나갔어요. 서브가 또 좋았군요. 두 포인트 차. 네, 그 유한나 선수가 서브를 넣을 때요 공의 면을 좀 길게 가지고 가면서 회전량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좋은 손 놀림인데요. 저렇게 넣으면 하회전할 때, 상회전할 때 회전량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리시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하영입니다. 랠리인데 김하영 또 나갔어요. 네, 세 포인트 차 유한나. 조금 더 도망갑니다. 네, 유한나 블럭 좀 잘했고요. 아, 김하영 선수에 붙어서 포인트 탑스핀 잘했는데요. 아, 네, 그 팔꿈치가 살짝 흔들리는 그 아쉬움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그 살짝이 아웃과 그리고 또 네트에 걸림과 그 사이를 또 가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과 아웃을. 이번엔 엣지. 유한나에게 엣지가 오늘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가 지금 포사이드로 유한나의 포사이드로 포인트 탑스핀 잘했는데요. 위력이 좀 떨어지자, 스피드가 좀 떨어지자 바로 유한나 선수가 역습을 했습니다. 자, 게임 포인트 유한나 두 번째 게임이 이어서 자, 세 번째 게임도 게임 포인트인데요. 이번엔 나갔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의 그 리시브 코스 좋았고요. 깊숙이 갔고요. 유한나 선수 깊숙이 오자 허리만 틀어가지고 포인트 탑스핀을 했는데요. 실수는 나왔지만 아주 위력적이었습니다. 네. 자, 매송 공격을 계속 또 류한나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수가 나갔죠. 헬리에요. 김하영. 자, 김하영 버텨냅니다. 한 점을 더 좁히네요. 다시 보시죠. 네, 바깥으로 잘 받아냈죠. 네. 그리고 그 받아낸 공의 코스도 훌륭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류한나 선수 제가 계속 주문했던 스윙의 궤적을 바꾸는 스윙으로 포핸드 탑스핀을 마지막에 한번 했거든요. 좋은 폼이 나왔는데 김하영 선수 그걸 기다렸다가 맞 탑스핀 잘 해냈습니다. 8대10.
귀환나 바로 공격 나갑니다. 한 포인트 차이. 아, 김하영 선수가 첫 번째 게임도 많이 뒤쳐져 있다가 역전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선수 이번에 회심의 서브였어요. 길게 가는 서브였는데요. 상회전 서브였거든요. 네. 자신의 의도대로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김하영 선수가 이번 세 번째 게임도 그 의도가 잘 통하면서 턱 밑까지 다 와 있습니다. 자, 포스코 에너지 유한나 선수 포스코 에너지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한 상황. 네, 이 공을 걸 때 유한나의 어깨가 붙거든요. 네, 턱 쪽으로. 네, 그러면 스윙의 궤적이 좀 올라가면서 네, 길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웃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초고속 카메라로 어디에 어떻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지금 그림이었고요. 자, 작전 시간을 요청한 포스코 에너지 유한나 선수가 김영석 코치 그리고 슈커 코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유한나로서는 이번 게임 따내고 자, 여기서 경기를 끝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포스코 에너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반면 대한항공은 김하영 선수가 이 게임을 따내면서 이 매치까지 따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김하영의 서브 길었습니다. 김하영 공격 받아내고 있습니다. 또 랠리입니다. 김하영 받아내고 있는 버텨내고 있는 유한나. 그러나 마지막에 김하영의 공은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없었는데요. 포스코 에너지 벤치에서 분명히 유한나에게 안전하게 하다가 찬스가 왔을 때 그때 힘을 주라고 주문을 했을 것 같았는데 네. 유한나가 그런 플레이를 펼쳤고 결국은 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14구의 랠리 그것도 엄청난 스피드의 랠리가 이어졌던 두 선수의 게임 포인트 장면 유한나가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게임 스코어 1대1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가운데를 아주 많이 공략했던 유한나 네 50% 육박하네요. 네. 자, 그리고 서브는 중앙과 우측 상대의 포사이드 쪽으로 많은 서브를 넣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한나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저렇게 오른쪽으로 좀 흐를 수 있죠. 자, 그리고 득점 위치는 오히려 상대의 백사이드 그리고 중앙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군요. 그렇죠. 네, 그 유한나 선수의 그립이 인그립이기 때문에 약간 감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포핸드 탑스핀을 할 때 대각선 쪽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네. 자, 그런 선수의 성향과 이 기록과 데이터가 일치하는 장면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게임으로 이어집니다. 게임 스코어 1대2 김하영 선수가 뒤져 있고 대한항공은 이 게임을 내주게 되면 전체 이 결승전 이 매치 경기를 내주게 되는데요. 네, 뭐 포스코 에너지 벤치에서는요 유한나야 공을 전부 다 세게 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 김하영의 공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랠리하다가 찬스가 왔을 때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김하영 선수는 좀 강하게 압박하라는 주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하영 압박이 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치지 않고 손목을 좀 강하게 쓰면서 회전을 줬죠. 이럴 때 이제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거를 그냥 대면 또 얻어맞을 수 있어요. 예. 네, 사뭇 주문이 달랐을 양 벤치인데요. 자, 첫 번째 포인트 김하영이 가지고 가는 대한항공. 빠르게 하죠. 네. 네, 김하영 빠르게 하죠. 자, 포사이드 백사이드를 깊숙하게 갈라쳤던 김하영 네, 포인트 하나 더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하면 그냥 안전하게 랠리만 하려고 하면 유한나에게 찬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틈이 날 때마다 압박하는 몰아붙이는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하영 선수는 뒤져 있는 유한나 이번에도 나갔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김하영 선수가 먼저 세 포인트를 따내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하영 선수의 그 리시브 푸시가요 본인의 백사이드로 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유한나 선수가 네. 역으로 오는 리시브가 오자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유한나 강한 공격 또 한 번 찍어 누릅니다. 유한나의 네 번째 게임 첫 포인트. 네, 유한나 선수의 저 포핸드 탑 스핀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잡으면 계속해서 본인이 좀 몰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스피드가 나오고 있죠. 네, 엄청난 스피드 70km의 순간 속도로 포인트를 따내는 유한나였습니다.
두 포인트 앞서 있는 김하영. 3대 1에서 서브예요. 김하영 버텨내고 있습니다. 깊숙하게 네. 찔러 넣었던 유한나. 네, 유한나 예, 무리하지 않죠. 그냥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위에서 그냥 코스만 보고 따주는 그야말로 이렇게 눌러주는 블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예, 뭐 분명히 예, 안전하게 하다가 찬스 날 때만 힘을 줘라. 예, 이 작전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 포인트 차까지 다시 좁혔어요 유한나. 김하영 나갑니다. 동점으로 가는 유한나입니다. 흔들려요 스윙이 흔들려요. 네. 자, 흔들릴 때는 항상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김하영 선수인데 이번 실점은 동점을 또 허용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김하영입니다. 네, 김하영 선수가 이번에 백사이드를 좀 지켰던 것 같고요. 예상외로 포사이드로 급하게 스윙이 가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유한나 김하영 걷어 올렸고요. 유한나 공격해봤습니다만 벗어납니다. 아웃이에요. 네, 서브가 길었어요. 짧게 넣으려고 했는데 회전을 많이 넣다 보니까 길게 나간 것이죠. 짧게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네, 유한나 서브. 네, 자, 서브 득점. 동점으로 갑니다. 역시 서브에 힘이 있는 네. 위력 있는 유한나. 알면서도 걸려요. 네, 알았거든요. 깎는 거 많이 깎는 거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깎이기 때문에 네트에 저렇게 걸리고 말았어요. 김하영 선수. 네. 4대 4. 초반 앞서 있던 김하영이 동점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역전까지 가는 유한나입니다. 4대 5. 유한나 역전. 네, 유한나 백핸드 탑스핀 리시브로 좋았고요. 길게 들어갔고요. 역시 그 미들로 가자 자세를 갖추지 못한 김하영 선수의 손목이 흔들리면서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 네. 김하영 바로 공격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잘 지켰죠. 네. 네, 저렇게 지켰을 때는 좋은 스윙, 완벽한 임팩트가 나오는 김하영 선수예요. 5대5 동점이에요. 김하영 선수 포사이드에서 모든 공을 저렇게 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게 갖춰지면 정말 무서운 선수로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공이 좀 떴고요. 그러나 받아내고 버텨내고 네. 있었습니다. 김하영 다시 이번, 앞서갑니다. 네, 이번에 리시브는 좋지 않았지만 그 랠리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임팩트와 스윙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김하영 다시 앞서가는 득점 6대 5. 서브가 좋은 유한나. 김하영은 잘 버텨내야 되겠습니다. 이번 리시브가 아주 기가 막혔죠. 낮게 그리고 깊숙하게 찔러넣는 김하영의 리시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 네. 거의 뭐 포핸드 탑 스핀 할 때 스피드가 나오시디 푸시를 했거든요. 네. 네, 쉽지 않아요. 저렇게 빠르게 보내기가. 근데 이번은 매우 빠른 스피드가 나오는 리시브였습니다. 저 유한나가 대처하기 어려웠던 김하영의 리시브. 네, 밀렸어요 유한나. 7대5 대체 걸립니다. 8대5가 됩니다. 네, 서브 스피드 좋았죠. 하이전 서브였는데요. 이미 유한나 선수의 라켓에 맞는 순간에 공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밀려서 들어온 서브였죠. 네. 자, 8대5입니다 아, 이번엔 김하영이 네트에 걸리는군요. 네. 네, 김하영 선수도 인그립인데요. 인그립은 이렇게 라켓의 헤드 쪽이 손바닥 쪽으로 좀 돌아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손목을 빼지 못하고 걸었기 때문에 손목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공을 맞췄기 때문에 빗맞은 타구가 돼버렸습니다. 6대5, 6대8. 자, 버텨내고 있는 랠리. 네. 나갔어요, 유한나. 김하영이 9점으로 올라갑니다. 네, 김하영 세 번의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살짝 빗맞았고 첫 번째, 세 번째는 좋은 공이 나왔는데 세 번째 탑스핀에서 득점을 해내네요. 네. 석점차로 벌려놓았고 그리고 9점에 올라간 김하영. 유한나 게임 스코어는 앞서 있는데 와. 예. 김하영이 생각도 못했던 강한 공격 그리고 기가 막힌 위치 유한나의 네. 공격이었습니다. 네, 뭐 자세를 잡을 수 없는 빠르기에 유한나 포핸드 탑스핀이었죠. 네.
예, 그 전에 김하영 선수의 그 예, 포핸드 루프 드라이브가 좀 스피드가 없었어요. 자, 9대7입니다. 김하영. 자, 체스볼 성공해내면서 게임 포인트 김하영. 김하영이 네. 게임 포인트까지 갑니다. 네, 김하영 예, 그 종반으로 가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좋은 포핸드 탑스핀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키니까 본인이 빨리 준비를 하니까 아, 공을 정확하게 맞히네요. 좋은 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 7 게임 포인트 김하영. 자, 마지막 게임까지 물고 가야 되는데요. 짧게 짧게 김하영 공격 아, 성공합니다. 네. 네 번째 게임 태안항공 김하영 가지고 가면서 게임 스코어 2대 2. 파이널 게임까지 이어지는 네 번째 매치입니다. 네, 김하영 선수 그 마지막 포핸드 탑스핀 좋았어요. 강하진 않았지만 낮게 가면서 스핀이 걸리고 스피드가 좀 살짝 있었거든요. 자, 이럴 때 상대방의 역습을 좀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임 리뷰해보죠. 네 번째 게임 김하영 선수의 공격 위치, 공격 방향 우측 상대의 백사이드 왼손잡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쪽으로 공격을 상당히 많이 했고 자, 그리고 그쪽에서의 성공률도 한번 보죠. 서브도 가운데 그리고 우측 상대 백사이드 쪽을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득점은 네, 역시 백사이드 네, 백사이드 네. 쪽으로 득점이 많이 이루어졌네요. 네, 딱 반 나왔습니다. 네. 자, 김하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번 게임을 내줬다면 전체 게임을 내주게 되는 대한항공이었는데 김하영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해주면서 조금 더 이 승부를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예. 김하영 선수가 잘한 게요. 좀 본인이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포핸드에서 아주 과감한 공격들을 펼쳤고 스윙, 임팩트 다 좋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예, 세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을 가져간 것이죠. 예. 김하영 선수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포핸드에서 또 좋은 스윙이 나오네요. 파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하려고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유혹만 이겨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때 이렇게 몰고 올 때 또 유한남 선수 입장에서는 그걸 좀 버티는 능력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래야 본인에게 완벽한 찬스가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험을 좀 걸 필요가 있는 선수들의 모습인데 자, 김하영 선수의 모험이 네 번째 게임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 힘으로 이 다섯 번째 게임까지 왔고요. 그러나 대한항공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 게임을 따내야 마지막 매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미스 부족했고요. 네. 자, 지난 게임의 기세를 이어가는 김하영의 첫 번째 포인트. 네, 김하영 좀 과감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벤치도 그렇게 좀 주문을 한 것 같고요. 뭐 저도 돼. 저도 괜찮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해라. 네. 좀 좋은 탁구를 쳐라. 이런 주문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르죠? 자, 좋은 탁구를 계속 빨라요? 보여주고 있는 김하영인데요. 유한나가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하영을 이겨낼 수 없군요. 네, 뭐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김하영이 계속 압박하는 동작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유한나가 지금 막 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기에 또 김하영 선수는 계속 몰아붙일 때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유한나 선수도 블럭 잘했어요. 저렇게 막 압박하는데 그걸 다 받아냈거든요. 네. 자, 그걸 또 김하영 선수가 이겨내면서 포인트. 다섯 번째 게임 초반 두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 자체가 김하영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트 맞고 나가는 장면 유한나는 아주 큰 실망을 하고 있군요. 자, 이제 유한나 입장에서는요. 안전하게 하다가 찬스 날 때 강하게 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초반부터 같이 강대강으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점수가 더 벌어지다 보면 나중에 힘을 내도 따라가기가 버거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영 짧게 길게 갑니다. 네, 강하게 가야 돼요. 네, 강한 공격 성공한 류한나 다섯 번째 게임 본인의 첫 포인트입니다. 예, 유한나 잘 돌아섰고요. 예, 순간적으로 판단 좋았고요. 김하영 선수 네트 플레이 할 때 좀 급해요. 그래서 저렇게 급하기 때문에 짧게 놀려고 하면 뜨거든요. 차라리 그냥 깊숙이 밀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류한나 서브. 그렇죠. 유한나 좋아요. 네, 류한나 적극적인 모습. 네, 유한나 밀려 들어오는 공을 3구 드라이브를 회전을 많이 줬고요. 김하영 선수가 그 공을 강하게 하지 않고 살짝 대자 바로 연이은 포핸드 탑스핀 동작 좋았습니다. 2대3입니다. 대주면 여지가 없네요. 여자 선수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요.
힘이 느껴지는 여자 선수들. 들어가죠. 자, 유한나 네. 강합니다. 아, 김하영은 너무나 아쉬워하는데요. 네, 김하영 입장에서는요, 이 공은 플릭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상회전이 걸린 게 보였을 텐데, 왜 이거를 그냥 푸시로 가져가는지, 좀 선택의 실수였고요. 본인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대 강한 공격 나오자마자 아쉬워서 맞습니다. 쭉 뛰었거든요. 아, 때로는 생각과 다르게 몸이 움직이는 반응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떴는데요. 자, 그러나 랠리는 이어집니다. 김하영 공격 성공. 조금 전에 아쉬움을 만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생각대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생각대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네, 네 그렇죠. 자주 있죠. 그럴 때 정말 답답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책을 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예. 그러나 저희도 그 다음에는 또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되면 또 만회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김하영 선수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트 맞고 나갑니다. 김하영 두 포인트 앞서갑니다. 네, 김하영 선수 첫 번째는 힘을 줬고요. 두 번째는 스핀을 줬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작전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유한나 선수의 그 박자를 좀 깨는 그런 스핀이었거든요. 자, 다섯 번째 포인트 김하영 먼저 5점에 올라서면서 자, 5대 3 상황에서 자리가 바뀌겠습니다. 예, 그 탑에 가려면요. 저렇게 박자를 깨는 공이 올 때 그 박자를 맞춰서 자신의 의지대로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탑에 가는 것이죠. 떴는데요. 마무리 짓습니다. 유한나. 자꾸 속아요. 김하영은. 네. 그만큼 유한나 선수의 서브 임팩트 순간이 강하고 빠르고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임팩트 순간이. 네. 하회전인지 상회전인지를 김하영 선수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별 경기를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김하영 선수가 유한나 선수한테 이런 서브에 많이 고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서브가 좋았고. 서브가 좋았죠. 예. 네, 그 유한나 선수의 서브가 좋다는 건요 회전 양뿐만이 아니라 스피드가 있어요. 아, 네. 그렇게 스피드가 있으면 밖으로 흘러나가서 역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스피드가 가면서도 짧게 가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대5 동점. 결국 유한나 동점으로 갑니다. 김하영의 서브. 강하게 그러나 벗어납니다. 밀렸어요. 유한나 밀렸어요. 네. 다시 김하영이 앞서갑니다. 6대5. 네, 김하영 선수 잘했고요. 저렇게 압박이 되는 상황에서도 회전 양을 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결국은 유한나의 포핸드 탑스핀에 실수, 범실을 유도해냈어요. 그렇습니다. 6대5. 떴어요. 자, 그러나 랠리고 이어집니다. 강하게. 그리고 맞받아치는 유한나. 유한나 공격 성공! 아쉬워합니다. 예, 예, 물론 그 김하영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아주 위력적이진 않았지만 흔들림 없이 한 네다섯 개를 받아내는 유한나 선수의 블럭. 아, 그 블럭 할 때 몸의 자세, 위치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저렇게 블럭이 안정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역습 찬스가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6대 6, 다섯 번째 게임 팽팽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다섯 번째 게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매치의 승패가 이 전체 경기를 가늠하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두 선수가 맞서 있습니다. 자, 김하영 선수의 리시브고요. 네트에 걸립니다. 급했어요. 네. 네. 김하영 선수의 리시브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아, 예, 좋지는 않았지만 약간 의도를 가지고 좀 빨리 밀었거든요. 네. 그러나 본인의 마음만큼 빨리 가지는 않았는데 유한나 선수가 좀 급했어요. 자세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채 임팩트가 되면서 또 임팩트에 힘이 전달되지 않은 그런 포핸드 탑스핀의 범실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깎았고요. 유한나 공격! 찬스인데요. 자, 성공해냅니다. 털썩 주저앉는 김하영. 7대7 다시 동점. 유한나 선수의 유연성이 여기서 나오네요. 예. 예, 공이 짧게 원바운드로 흘렀는데 무리하지 않고 예, 부드러운 허리를 이용하면서 손목을 이용하면서 각도만 바꿔서 김하영 선수의 포사이드로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 워낙 깊숙이 잘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7대7. 렛. 네트 맞고 실수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예, 넘어갔어요. 어렵게 넘어갑니다. 다시 김하영.
푸시 김하영 공격 성공합니다. 8대 7. 네, 김하영 선수 판단 좋았어요. 완벽한 자세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이 공을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팔을 앞으로 쏟아내면서 공을 밀듯이 포핸드 탑스핀을 했거든요. 네. 네, 스피드가 좋았기 때문에 득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이널 매치로 가야 되는 대한항공.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리완나의 공격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서브 길게 밀려 들어가는 탑스핀 상회전 서브였는데요. 유한나 선수 이런 공을 포핸드 탑스핀 할 때 궤적을 좀 낮출 필요가 있는데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아웃되고 마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7대 9가 됐습니다. 7대 9. 자, 이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 포스코 에너지는 양하은, 그리고 대한항공은 강다현인데 포스코 에너지는 끝까지 가고 싶지 않은 상황. 대한항공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백핸드. 네. 네트 맞고 나가는 유한나. 게임 포인트, 아니 매치 포인트에 올라선 김하영입니다. 네, 김하영 선수 이번에 백핸드 탑스핀도요. 낮게 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대의 블럭을 좀 봉쇄하는 낮게 가는 선택의 백핸드 탑스핀 좋았습니다. 네. 유한나 매치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네, 역시 서브 득점. 네. 유한나의 서브의 스피드력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서브가 또 김하영으로 넘어가는데 김하영의 매치 포인트. 자, 마지막 파이널 게임 그리고 네 번째 매치입니다. 네 번째 매치 매치 포인트 강하게 유한나 버텨내고 있는데 나갔어요. 유한나의 네, 강한 공격을 받을 수 없었던 받아냈거든요. 김하영. 네. 하나는 받아냈는데 그리고 이제 역습하는 포핸드 탑스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그립을 하고 있는 김하영 선수 라켓에 상단이 숙여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라켓의 모서리에 맞게 되는데요. 이때 살짝만 펴서 손등 쪽으로 살짝만 펴서 탑스핀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아, 한 포인트 찬데요. 그리고 또 한 포인트면 마지막 매치까지 갈 수 있는 대한항공 김하영에게 달려있는데요. 김하영 공격 매치에 걸립니다. 듀스로 갑니다. 듀스로 갑니다. 마지막 게임 듀스로 갑니다. 네, 선제 공격은 김하영이 했는데요. 코스도 좋았거든요. 힘이 약했어요. 유한나가 네. 기다렸다가 카운터 마스핀 포인트 탑스핀 앞바다 걸었는데요. 아, 스피드가 좀 아쉽네요. 김하영 입장에서는. 네. 강다현, 양하은 선수가 열심히 몸을 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하영 이번에는 상대 서브를 잘 읽었습니다. 반파하고 있었어요. 네. 상회전 서브인 걸 알고 있었고요. 알자마자 바로 플릭으로 밀었거든요. 계속해서 김하영이 유한나의 서브에 당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겨내면서 다시 매치 포인트에 갑니다. 네, 판단을 했을 뿐더러 공의 스피드가 좋았죠. 김하영 다시 매치 포인트. 서브 범실이에요. 네트에 걸립니다. 자, 김하영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워 할 수밖에 없는 장면. 포스코 에너지로서는 일단은 또 어떻게 보면 행운이 왔어요. 네. 김하영 아쉽겠어요. 네. 많이 안타까울 텐데요. 본인도 뭐 최선을 다해서 스피드 많이 넣으려고는 했는데 그게 좀 길게 떨어지면서 자신의 테이블 길게 첫 바운드가 되면서 네트를 넘기지 못하고 걸려버렸네요. 자, 김하영 그러나 잊고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김하영입니다. 예! 유한나! 유한나! 매치 포인트! 그리고 이 매치 포인트는 너클 서브였고요. 예,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투 스텝으로 한번 쫓아가자 갔는데 공이 더 벌어지자 한번더 스텝을 밟으면서 포핸드 스매시 플릭을 했는데요. 과감했어요. 상당한 압박이 있을 김하영입니다. 김하영이 지금 직전 한 두 번 실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 압박을 김하영이 이겨낼 수 있을지, 유한나가 여기서 끝낼 수 있을지. 김하영 다시 공격 벗어납니다. 유한나가 지켜보면서 유한나 어디를 가나요?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에너지가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유한나 그리고 뛰어가서 양하은 선수를 끌어안는 유한나 선수입니다. 그랬군요. 네, 얼마나 좋았는지
아, 네. 제가 코치 예, 지도자들에게 달려가는 줄 알았는데 지도자 옆을 살짝 피해서 예, 양하은 선수에게 달려가서 털썩 안기는 류한나 선수. 이렇게 포스코 에너지가 2021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 대회 단식, 복식, 단체전까지 모두 석권합니다. 예, 류한나 선수 제가 거의 한 4년 가까이 같이 훈련을 좀 예, 했는데요. 저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보고요. 저렇게 예. 움직이는 것도 처음 보고요. 아까 마지막 순간에는 예, 그 투 스텝을 했거든요. 한번 움직였는데 멀자 한 번도 움직이는 아, 그 저런 모습까지도 처음 봤는데요. 그만큼 본인도 긴장하고 있고 잘하고 싶고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하영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매치까지 몰고 갈 수 있었던 김하영 선수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실수가 겹쳤고 그 실수가 겹치면서 압박이 좀 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실수가 좀 나오는 과정에서요. 김하영 선수가 과감함보다는 안전함을 택했거든요. 네. 안전함을 택하면서 상대를 압박하지 못하고 역습을 당하는 것들이 좀 나왔고요. 안전을 택하면서 그 공의 스핀을 이기지 못하면서 공이 아웃되고 말았는데요. 김하영 선수 분명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강하게 임팩트를 하는 탑법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 요한나 선수의 득점 최고 속도가 82가 나왔어요. 제가 남자 선수도 80이 나온 거 못 봤거든요. 네, 거의 아마 지금까지의 기록이 아닐까. 네, 파워가 싶습니다.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 파워를 잘 다듬고 또 다른 것도 잘 다듬어서 옥석이 돼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또 우리 대한민국 탁구계를 또 이끌어가는 차세대 선수가 또 되기를 또 요한나 선수에게 축복을 또 해주고 싶습니다. 네, 경기 전에 분명히 주목해봐야 될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실히 입증을 했고요. 이제 유한나 선수 그 움직임 또 포핸드 탑스핀 할 때 어깨를 좀 내리고 전지희 선수처럼 좀 궤적을 다양하게 하는 그런 스핀을 좀 연마한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김하영 선수는 이 아쉬움을 잘 기억하고 다음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에너지는 정말 무섭네요. 이 네. 경험 많은 선수도 잘하고 그리고 신예 선수도 강하고요. 승부 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팀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아, 예, 또 대한항공 좀 아쉽긴 하지만요. 저력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요. 다시 좀 정리해서 다음 경기 때 더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기업부 여자 단체전은 포스코 에너지의 승리에 승리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남자 단체전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KGC 인삼공사의 대결이 있는데 이 경기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 경기는 저희가 아니라 소효영 그리고 김주상 코치 두 분이 또 멋진 경기를 또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또 다른 칼라로 또 멋지게 해설을 해주실 것입니다. 예,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또 다음 중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탁구팬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청소 대표팀 감독 박지현, 해설위원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 단체전도 함께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인제입니다.